자, 일단은 앞에 있는 정물을 다 그리시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발표해서. 내가 네,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그리시면 돼요. 해요? 네,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되게 어렵다. 원래 처음에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막연하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네네. 어디서 근데, 또 손을 대야 될지. 예, 근데 제일 처음 딱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게 뭐가 하나 있나요? 제일 먼저 봤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야 이거는 그리고 싶은데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거는 재밌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눈에 딱 봤을 때 뭐가 하나 있나요? 이건 뭐 그려봤어야 이제 알지. 근데 이렇게 구도를 잡을 때 네네. 분할을 몇 번 정도 해야 돼? 여기도 아, 이렇게 구도 분할 이런 거는요. 그 저 시험칠 학생들이 그리는 거고요. 예,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구도 분할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네. 저는 요것만 보여요. 예, 그럼 그것만 그리세요. 근데 이 꽃잎 그리는 거 한 개만 그려주면 안 돼? 꽃잎 그리는 거 한 개만 그려주면 안 돼? 아니 하시기도 전에 그려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꽃잎은 반칙이야. 어떻게... 그거는. 예, 반칙이에요. 그거는 반칙이야. 네, 반칙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꽃잎을 어떻게 그릴까? 이거 작품. 꽃잎을 다 그리려면 복잡하잖아요. 그 아웃라인만 해주세요. 밑치만 대강. 예. 그 나중에 이 수정도 가능하니까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 그리셔도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 벌써 다 그리셨네. 어머, 화가의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화가의 딸이에요. 아니야. 어려워. 먼저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죠,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그리세요. 네. 선생님이 과감하게 그리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못 그리면서 과감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십니다. 늘 생각만 했었는데 오늘 거기 가서 너무 좋았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수채화 배웠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때도 배웠는데 왜 그때는 못 느꼈지? 근데 오늘 하면서 공부라는 게 자기가 배우고 싶을 때 해야지 쏙쏙 들어가고 즐겁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어요.